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레이브입니다. 와인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포도 품종이죠. 이 품종 이름의 유래와 의미를 알게 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13가지 포도 품종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적포도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원산지가 보르도죠. 350년 전에 갑자기 생겨난 품종이죠. 까베르네 프랑과 소비뇽 블랑의 교배종으로 새롭게 나온 그런 품종입니다. 소비뇽은 불어로 야생의 혹은 거친이라는 뜻이고 까베르네는 검은 포도나무라는 라틴어에서 왔죠. 까베르네 소비뇽은 야생의 검은 포도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만생종이라 아주 늦게 익는 대신 색이 짙고 향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를로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맛을 내는 이 메를로의 원산지도 보르도이죠. 원래 메를로라는 뜻은 보르도에서 자생하는 검은 새를 의미합니다. 이 새의 이름이 메를이었는데 그 새의 이름을 따서 메를로라고 짓게 되었죠. 메를로는 적포도 중에서 가장 빨리 익기 때문에 이 새가 와서 포도를 파먹었는데요. 포도의 색상이 새의 날갯빛과 닮아서 메를로라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빨리 익고 풍부한 맛을 내기 때문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진 거친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함께 블렌딩되는 포도 품종입니다. 세 번째는 까르메네르 포도 품종입니다. 이 품종의 원산지도 원래는 보르도였죠. 하지만 그 이전에 칠레로 많이 건너가서 재배가 되었는데요. 19세기 말 필록세르가 와서 대부분의 까르메네르는 보르도에서 멸종하게 되었죠. 지금은 칠레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단풍이 들 때 잎의 색상이 진홍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불어로는 진홍색을 까르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까르메네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뿌띠베르도입니다. 뿌띠베르도는 보르도 블렌딩에서 아주 양념처럼 조금 들어가는 그런 포도 품종이죠. 불어로 뿌띠는 작다는 뜻이고 베르도는 녹색이죠. 그래서 녹색의 작은 포도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익지 않는 특성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제대로 익는 해에는 와인의 풍미와 구조감 그리고 색상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다음은 피노누아입니다. 레드와인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피노누아는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으로 이름 자체도 아주 예쁘죠. 피노는 소나무에 달린 솔방울을 뜻하는데요. 누아는 검은색이라는 의미로 검은 솔방울처럼 포도송이가 아주 작고 소당하기 때문에 붙은 그런 이름입니다. 여섯 번째, 피노메뉴에 품종입니다. 이 피노메뉴에는 피노누아의 변종으로 생겨난 품종이죠. 샴페인을 만들 때 쓰이는 세 가지 품종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피노는 솔방울을 의미하고 메뉴에는 불어로 방앗간 주인을 의미하죠. 포도 잎에 흰 털이 많아서 흰 가루를 뒤집어 쓴 듯 보이기 때문에 피노 메니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피노 그리입니다. 피노는 솔방울, 그리는 그레이, 즉 회색을 의미하죠. 그래서 회색 솔방울이라는 뜻을 가진 품종입니다. 이 피노 그리는 이태리에서는 피노 그리지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둘 다 같은 품종입니다. 프랑스 알자스에서 향이 좋은 고급 품종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품종입니다. 다음은 샤르도네입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남쪽에 샤르도네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서 유래하게 되었죠.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화이트 품종입니다. 주로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 혹은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품종이죠. 아홉 번째, 세미용 품종입니다. 이 세미용은 보르도의 생테밀룡에서 유래된 포도 품종으로 주로 달콤한 디저트 와인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죠. 지역 이름인 생테밀룡을 줄여서 세미용이라고 발음하게 되면서 포도의 이름이 된 것이죠. 보르도에서는 주로 디저트 와인을 만들거나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데 쓰고 있습니다. 열 번째, 비오니에 품종입니다.
비오니에는 향수처럼 진하고 유질감이 있는 와인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청포도이죠. 북부론 지방의 마을 이름인 비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산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복숭아 향처럼 화려한 향이 특징인 품종입니다. 다음은 소비뇽 블랑입니다. 프랑스 루아르와 보르도가 원산지이죠. 소비뇽이라는 뜻은 불어로 소바아주, 즉 야생의 거친이라는 그런 뜻이고 블랑은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의 거친 향이 나는 화이트 품종이라는 뜻이 되죠. 짙은 풀향이 나는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이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다음은 게비르츠트라미너입니다. 이 게비르츠트라미너의 원산지는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이죠. 껍질이 핑크색이 도는 포도로 달콤한 맛과 향이 특징이죠. 원래 게비르츠란 스파이시하다 혹은 매콤하다라고 하는 독일어인데 더 넓은 의미로는 향이 좋다 혹은 아로마틱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게비르츠트라미너 와인은 스파이시하지 않고 향과 맛이 아주 달콤한 편이죠. 마지막 품종은 슈넹블랑이 되겠습니다. 루아르의 몽 슈넹 지역에서 나온 화이트 포도 품종이라 해서 슈넹블랑이라 이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산도가 높은 이 포도 품종은 스파클링 와인에서부터 디저트 와인까지 가장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품종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포도 품종 중 13가지 포도 품종에 대한 의미와 유래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 리뷰였습니다.